아빠 나 왔어. 아, 네. 냄새 맡을 시간을 그냥 주시면 돼요. 신상이다 신상. 못 먹어본 신상. 오늘 안에 다 먹을 수 있겠어 제리? 어, 말랑말랑한가 봐. 말랑말랑해요. 열심히 먹고 있어. 무슨 꽈배기 빵 같아. 박스만 보면 신나가지고. 뭔 줄 알고 이렇게 좋아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조용히 해주지. 앉아.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앉아야지. 제리도 앉아야지. 제리도 앉아야지. 곰 봐봐. 제리도 앉아야지. 그치? 니들이 앉아주는 거야. 그치? 야 잠깐만. 니들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손부터 쓰다. 기다려. 기다려. 어? 제리도 기다려. 어이구 이건 안 되네. 제리 저 그거 안 돼요. 공공 곰, 가까이 곰, 간다. 곰 기다려. 곰은 해. 기다려. 곰 기다려. 곰 기다려. 제리도 기다려야지. 야 제리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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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앉아. 안돼 이제 그만 먹어. 한 통 다 먹으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해줘. 그렇지. 하이파이브. 너도 하이파이브. 어? 그렇지. 이거 한 통 다 주신대. 엄청 많이 가져오셨어 곰제리. 곰제리는 어렸을 때부터 관절 영양제를 먹어왔어요. 소형견이 겪는 슬개골 탈구 때문인데요. 제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다리가 좋지 않았고 곰이는 예방을 위해 미리 먹여왔어요. 정확한 밥 시간을 알고 몰려들었잖아. 먹검이 자다가 일어나서 곰곰이 머리 눌린 거 봐. 그동안 좋다는 제품은 다 찾아봐서 먹여봤고 이번엔 닥터바이 조인트를 먹어봤어요. 닥터바이 조인트 개발자님도 소형견 푸들을 키우고 있었고
슬개골 탈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 직접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제품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들은 보스웰리아라는 원료를 사용한 거였어요. 식물성 원료인데 위장장애가 없고 연골과 관절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합성 첨가물, 색소, 정제당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레인 프리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등급의 원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좋은 제품이어도 문제가 되는 건 기호성이었어요. 잘 먹는 곰제리가 영양제는 까탈스럽게 굴고 뱉어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행히도 닥터바이 조인트는 닭고기 맛이어서 곰제리가 간식처럼 아주 잘 먹었고 프리바이오틱스를 사용해 장 건강까지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 불만족 시에는 100% 환불 보장이라는 점도 믿음이 갔답니다. 제리 앉아요. 제리 앉아. 앉아. 깨깨미. 아, 박수. 운동하네. 젤리 먹고.